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가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글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식의 채용 성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나흘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약 2,800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익명 사용자가 다니는 회사로 추정되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와 또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그곳 등 총 3곳이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남녀차별이라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게시글 자체만으로도 참 씁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